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 M입니다. 지금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죠? 제 방이 아니라 오늘은 욕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소리가 좀 울려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 남자 메이크업보다 더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게 바로 남자 헤어 드라이하는 법. 아마 페이스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에 약간 남자 앞머리 올리는 방법에서 사진으로 막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걸 보셨을 거예요. 스치듯이. 그게 원래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여러 이제 페이지나 뭐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퍼가서 막 쓰시더라고요. 오늘은 몇 년 만에 그 사진에 있던 내용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저도 지금 앞머리가 좀 긴 편이거든요. 앞머리를 내리면 눈썹 지나서 거의 눈 아래 콧등까지 오는 이 정도 머리 길이도 폼과 헤어드라이기 두 개만 가지고 고데기 없이 마치 펌을 한 것 같은 웨이브를 주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 연출을 합니다. 물론 제 모발이 약간 방곱슬이라서 컬이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하는데 제가 어제 여기 옆머리랑 뒷머리를 또 다 필름 매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생머리이신 분들도 드라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앞머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드라이를 하는지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앞머리가 내려오는 머리인데 평소에 앞머리가 이마에 닿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해가지고 앞머리를 많이 올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드라이를 해주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먼저 제가 두피가 굉장히 예민하고 좀 기름지는 편이라 헤어 토닉을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허브에서 샀던 토닉이에요. 요 헤어 토닉인데 얘가 용기 입구가 불편해가지고 그 전에 쓰던 클로란 여기 공병에다가 담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먼저 헤어 토닉을 사용해주면 두피 청결도도 오래가고요. 하루 종일 약간 보송한 느낌? 기름이 조금 덜 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머리 볼륨도 이 토닉을 안 뿌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토닉은 이렇게 두피 골고루 직접 분사를 시켜서 흡수를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를 할 건데 어찌됐건 뜨거운 열이 닿기 때문에 그 전에 모발에 영양도 주고 열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헤어 에센스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로레알 파리의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일.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사용하는 건 브라운 캣 컬러의 엑스트라 리치예요. 극건조 극손상 모발용. 남자 머리는 짧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펌핑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일단 털어주듯이 모발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를 할 텐데 드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스타일링하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먼저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뿌리가 살아나거든요. 저는 오늘 앞머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 앞머리를 내려서 드라이를 한 50% 정도 먼저 해줄 거예요. 윗머리 말릴 때는 그냥 털어 말리는 것보다는 약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컬을 조금씩 잡아주면서 드라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앞머리 올렸을 때 다른 부분에 컬이 약간 자연스럽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50%가량 앞머리를 내려서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머리를 올려서 나머지 드라이를 할 건데 나머지 올릴 때 방향은 제가 평소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편이에요.
왼쪽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 방향으로 먼저 말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쪽 방향대로 한 전체 70%에서 80%가량 또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리면서 중간중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향대로 계속 말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비벼주면서 죽어있던 뿌리를 다시 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털어주듯이, 내 머리카락을 터는 건 아니고 뿌리를 비벼서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시 뿌리가 조금씩 살거든요. 일단 이렇게 제가 올릴 반대 방향으로 한 80%가량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로 드라이를 해줬고요. 이제 반대로 원래 만들고 싶었던 머리 방향대로 100% 완전 드라이를 해줄 텐데, 이때는 이제 너무 센 바람 아니라 약한 바람으로 바람을 줬다가 식혔다가 줬다가 식혔다가 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 모양을 조금씩 만져주시면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뿌리형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대충 말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살려놓고 뜨겁게 열을 주었다가 식혔다, 열을 주었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반대로 말렸던 이 방향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20%를 완전 드라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 뜨지 말아야 되는 뭐 옆머리, 뒷머리 이런 부분은 잘 눌러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마를 탔을 때 이쪽 적은 모발 쪽 있죠? 이쪽도 너무 이렇게 딱 붙여서 드라이를 해서 여기 풀이 죽어 있으면, 볼륨이 죽어 있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역시 뿌리를 만져서 살려주면서, 그리고 잡아서 위로 올려서 약간의 이쪽 가르마 있는 쪽에 볼륨을 만들어주고 나서 똑같이 열을 주었다 식혔다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의 컬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머리끝을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 뿌리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뒤로 돌아가는 이 상태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놓고 뜨거운 바람으로 열을 줬다가 식혔다가 반복하시면 자연스러운 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정된 컬을 시켜서 손가락으로 다시 살살 털어주면 이런 헤어라인들이 연출이 됩니다. 중간중간 몇 군데 더 해줄게요. 지금 거의 90%에서 95%가량 드라이가 다 됐는데, 이제 조금씩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고정을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뜨거운 바람 약하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 거의 드라이를 해줬고요. 약간씩 보면 이제 잔머리가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강력한 고정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헤어스타일링 제품 뭐 왁스를 사용하셔도 되시고 스프레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두피가 민감한 편이라서 그런 스타일링 제품을 쓰면 꼭 두피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거의 스타일링 제품은 특별한 날 빼고는 잘 사용을 하진 않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헤어 오일로 마무리를 해요. 스타일링 전에 발랐던 이 로레알 오일이 약간 좀 영양감이 깊고 좀 무거운 느낌이라면 마무리 때 이걸 또 바르면 약간 다시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마무리에는 조금 더 가벼운 헤어 오일을 써줍니다. 이것도 꽤 많이 한 절반가량 썼는데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리페어 포스 테라피 에센셜 오일 이거 정말 조금만 짜고 원래 되게 가벼운 제품이라서 역시 손바닥 전체 딱 한 번 정도만 싸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머리카락 전체를 털어주듯이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잘 마무리를 빗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빗으실 때 약간 이렇게 덩어리지게 머리카락을 살짝씩 꼬아주셔도 이게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될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남자 앞머리 올리는 법, 드라이하는 방법을 함께 해봤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도록이면 빠르게 놓치지 않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약간 옆에 M자 탈모처럼 좀 깊이 파여 있어서 그냥 앞머리로 이렇게 양쪽을 가려서 올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더 깔끔하게 뭐 면접 때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올백에 가까운 포마드 스타일링을 혹시나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음번 헤어 콘텐츠에서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제 아우라엠 채널이 아닌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뭐 카페 이런 데서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남성 메이크업, 뭐 비비크림, 눈썹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